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어벨브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 발표 시작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도 식물 공장을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9년도 1월에 창업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깊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석박사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농사로서 접근한다기보다 정말 이걸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엔지니어적으로 이 농업이라는 걸 어떻게 자동화시킬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문제점은 우선 식물 공장 그리고 뭐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사실 노지에서부터 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식물 공장까지도 다 스마트팜이라고 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들을 1세대 스마트팜 기업들을 봤을 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많이 안 했을까? 왜 이거는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확장성이 떨어질까라고 이제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거를 해외에 팔려면은 식물공장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 설치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딸기 식물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현지에서 딸기 전문가를 구하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파견을 보내야 되던가 그런 전문가 이슈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걸 식물공장을 해외에 10개만 지어도 전문가를 공장당 3명씩만 보내도 30명이네. 근데 딸기를 식물공장에 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우리나라에 30명 구하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문가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리고 미래에는 수익성이랑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프트웨어로 아예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전문가를 없애려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됐고 인공지능의 핵심은 결국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식물 쪽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마이크를 뭐 촬영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식물은 다 그 식물마다 다 자라는 그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종자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들이 이 식물들을 어떻게 데이터 수집할 건지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하고 뭐 처리하고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 식물을 보고 판단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개발만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처음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저희는 우선 전문가한테 키우게 합니다. 키우게 한 뒤에 이 전문가가 어떻게 길렀는지 그 환경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식물 공장에 다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이 식물을 분석하고 그 전문가가 이렇게 길렀더니 저런 결과물이 나왔다를 이미지로 처음에 수집을 한 뒤에 나중에 역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이걸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태겠구나도 반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AI가 지금 당장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총 두 가지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을 토대로 저는 이 생육 레시피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작물마다 어떻게 길러야 제일 잘 자라는지에 대한 그 레시피가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를 토대로 저희가 입력한 대로 환경을 일단 자동화시키는 거. 이거는 다른 스마트팜 기업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두 번째는 AI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대시보드가 식물을 보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모두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만 받는다면은 뭐 예를 들어 딸기를 예를 들어 설치를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자 어디서든 좀 쉽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워딩들이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저희가 예전에 좀 그 기술 설명 영상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는 이런 엽채류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뒤에는 아예 고부가가치 작물 쪽으로 아예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딸기나 뭐 새싹 인삼, 의료용 대마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식물의 상태를 보고 뭐 습도가 딸린다, 뭐 LED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AI가 못 해주는 것들, 예를 들어 병해충이 발생했거나 수확해줘야 되거나 뭔가를 처리해줘야 되는 것들만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수직 농장이랑 컨테이너형, 인테리어형인데 저희가 제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수직 농장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 한해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엽채류, 뭐 허브류 이런 데는 다들 하는 거고 저희는 특용 작물 이쪽에 좀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게 앞으로 저희의 최종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싹 인삼, 의료용 대마, 한국 딸기, 버섯, 그리고 특수 화훼 이쪽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B2C도 적혀 있는데 사실상 지금 B2B랑 B2C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엔싱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요즘 코로나고 식량 위기고 하면서 유통기업들도 유통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직접 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 때문에 짓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메인 지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 스마트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이 하드웨어를 조립하거나 LED를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 해주고 저희는 주로 이제 시행을 맡아가지고 저희 이제 협력사들 예를 들어 저희는 베트남에 들어갈 때도 현지에 한국에 있는 스마트팜 회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베트남에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 중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얹혀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용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뭐 채소를 판매한다든지 유통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저희가 지금 뭐 국내나 해외에 지금 하고 있는 좀 대표적 예시들이고요. 지금 저희의 최종 목표는 사실 소프트웨어만 파는 거예요. 스마트팜 기업들한테. 저희가 처음부터 그거를 바라보고 간 거긴 한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보니까 식물 공장 시장 자체도 안 열렸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이랑 설계까지 다 맡게 되면서 협력사들을 구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농심이랑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들은 한국의 농심에 있는 식물 공장들 소프트웨어를 다 일단 저희 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국 국내에서 식물 공장을 판매할 때 하드웨어는 다 농심께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좀 작물마다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실제 저희 대시보드 세부 화면인데 뭐 저기 보면은 이거에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뭐 지금 건강 상태 몇 단계까지 자랐는지 지금 무게 그리고 품질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그 서버 비용 이런 건 많이 안 드냐 이런 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미지 촬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여기 수원에 있는 세슬 프라이머스라는 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는 한국 딸기 식물 공장입니다. 네, 이거는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하는 그 식품 유통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동에 있는 의료용 대마 시설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의료용 대마에 사실 뭐 한국 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많은 작물을 먼저 좀 도전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데이터 수집 때문에 목적이 있는데 요즘 의료용 대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래도 초기 데이터랑 한번 경험은 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안동 농협에서 저희 거 솔루션 구매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쌓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외로 지금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 외로 지금 뭐 이거는 돈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마케팅 목적으로 롯데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런 곳에 지금 POC 같은 거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뭐 그냥 일반 주민들이 좀 쉽게 딸기나 아니면은 이런 엽채류를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주차장에 창고 같은 데 지어가지고 좀 주민들이 재밌게 쓸수 있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좀 재밌게 게이미피케이션도 좀 넣고 그렇게 좀 바꿔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로 저희는 지금 국내는 뭐 국내대로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주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저희는 주로 일단 동남아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이랑 태국에 이번 연도에 법인 설립하면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랑 하노이 인근에 공장을 지금 지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몇달 전에는 그 한국 농림식품부 정황근 장관님이 들려주셔서 같이 뭐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태국에 있는 의료용 대마 시설인데요.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의료용 대마 스마트팜인데 저희 거 소프트웨어랑 자동화 솔루션 넣어가지고 지금 300평 규모의 이런 건물이 27개동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동 설치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동남아냐? 거기 인건비도 싸고 뭐 과일도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동남아를 선택했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식물 공장의 그림은 지금 당장 식물 공장이 팔리려면은 그 현지에서 안 자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자라게 그것도 누구나 쉽게 자랄 수 있게 해야만 팔린다는 가설을 일단 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베트남은 한국 인삼이나 한국 딸기가 한국보다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르게 한 다음에 현지에서 유통을 일어나게 하면은 이거는 수익성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고. 근데 또 거기다가 너무 비싼 시설들이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스펙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최대한 하고 그 웬만한 그 노동적인 게 필요한 거는 거기 노동력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짜가지고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외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로 좀 해외를 확장하려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